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원풀의 대표이사 일학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즐겁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옴으로써 매출을 창출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은 사물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과 대화한다는 것이 쉽게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알게 모르게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TV 속에서 혹은 영화 속에서 자동차가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동물들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처럼 우리는 사물을 의인화를 시켜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창업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창업 아이템의 강점은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준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딘가를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특정 검색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저희 창업 아이템을 통해서 직접 그곳에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 가고자 할 때는 한라산한테 야 한라산 나 내일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내가 뭘 준비하면 되니? 라고 하면 한라산이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지만 내일은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해.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옷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형태로 소비자와 한라산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바로 저희 창업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내 자동차나 내가 자주 가는 버스 정류장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길동아, 오늘 기분은 어땠어? 길동씨, 오늘 날씨가 매우 맑으니 좋은 노래를 제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라는 형태로 주변의 사물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저희 창업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프로토타입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안정화를 시키고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제가 필요하는 기술을 가진 기술 이전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인증과 같이 제3의 인증 기관들의 인증을 통해서 제 제품과 제 아이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